Open-minded to the idea, so now you're listening. Bump what you thought, cause now you're bumping me. Ha ha, I know you heard my tracks recently. Open-minded to the idea, so now you're listening. Just keep swimming like Dory's mentioning. And one time, I now play it back.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팟캐스트 건강홈런의 정인영입니다. 나이가 든 어르신을 보면 눈꺼풀이 처져서 눈 수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꺼풀이 처지게 되면 속눈썹이 눈을 찌르는 등 눈 건강에 해롭기 때문인데요. 눈꺼풀 처짐, 다른 이름은 안검하수입니다. 안검하수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위쪽 눈꺼풀을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위쪽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입니다. 위쪽 눈꺼풀이 처져서 까만 눈동자를 평소보다 더 많이 덮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동공을 가려서 시야 장애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건강 홈런, 오늘은 처진 눈꺼풀로 인한 수술의 보험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양쪽 눈꺼풀이 많이 처지고 눈 가장자리가 자꾸 짓눌러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는 보험 처리가 안 된다며 비급여로 돈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보니 눈꺼풀이 많이 처져서 수술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던데 어떤 경우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눈꺼풀과 관련한 수술 중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검거근 자체 또는 신경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됩니다. 또한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퇴행성 안검하수증 그리고 피부 이완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야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수술에 한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해당돼 비급여 대상이라고 합니다. 눈꺼풀이 처지는 증상 때문에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면 이런 보험 적용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홈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